본명과 활동명의 같은 김민규는 1994년 12월 25일에 태어나 5살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수영선수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 영화 반지의 제왕을 본 이후부터 배우라는 작은 아이가 가슴 속에서 자라게 되죠. 그렇게 수영선수가 아닌 배우라는 꿈을 키우며 서울 광문고등학교 졸업 후 2013년 20살 드라마 몬스타를 통해 얼굴을 알리게 되고 2014년 21살 슈퍼스타 K6에서 T보이로 출연,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 22살 예능 우리 동네 예체능 수영편에 출연 이후 드라마 후아유 학교 2015의 조연으로 출연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6년 23살 드라마 장영실 조연, 영화 잡아야 산다 조연, 조연으로 출연하였지만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김민규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드라마 시그널, 가수 임정희의 노래 크레이지 뮤직비디오, 웹드라마 두근두근 가상연애 주연, 그리고 드라마 오마이 금비에서 배우 오지호 아역으로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17년 24살 실력자로 출연하였으며 여기에 출연하기 위해 3개월 동안 노래 연습에 매진한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4, 예능 크라임씬 시즌3, 예능 비디오 스타, 웹드라마 여신을 부탁해 주연,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조연, 예능 안녕하세요, 웹드라마 오늘도 형제는 평화롭다 주연, 웹드라마 로맨스 특별법 주연, 드라마 멜로올릭 조연, 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 조연, 그리고 예능 연애능력평가 쇼미오빠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18년 25살 드라마 부잣집 아들 조연, 영화 첫 주연작인 속닥속닥,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 3 비긴즈 특별 출연, 웹드라마 존맛탱, 2019년 26살 예능 호구의 연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중파에서 주연을 맡기 시작한 드라마 퍼퓸,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그리고 드라마 간택 여인들의 전쟁에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20년 27살 예능 런닝맨에 출연을 시작으로 드라마 가드리 횟집 까메오, 처음에는 특별 출연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연으로 출연한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2021년 28살 웹드라마 그래서 나는 안티팬과 결혼했다 조연, 예능 심야괴담에, 드라마 알고 있지만 특별 출연, 드라마 설광아 조연, 그리고 2022년 29살 드라마 사내맞선에 출연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배우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데뷔 초에는 천호동 훈남이라는 타이틀로 유명했는데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던 날 친구들이 더 와야 하는데 몇 명이 오지 않아 빨리 오라는 얘기를 영상으로 찍어 SNS에 업로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생긴 외모 덕분에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고 무수히 많은 댓글과 좋아요 때문에 핸드폰이 전화온 것처럼 울려 놀랬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 천호동 훈남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고 데뷔를 하고 나서 아, 이 사람 천호동 훈남 역시 데뷔할 줄 알았어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추리를 굉장히 좋아하여 서울에 있는 방탈출을 다 해봤으며 해산물은 먹지 않고 떡볶이는 엽떡보다 신떡을 좋아한다고 전해지고 있죠.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재생 목록,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